하늘을 나는 드론이라든가 또 하늘을 나는 승용차라든가 미래형 그 운송수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에너지 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고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흑연 베이스의 전통적인 음극재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실리콘, 그다음에 그 그래핀과 같은 아주 그 고순도의 결정성 탄소를 복합한 복합 소재를 바탕으로 한 음극재를 적용하면은 고에너지와 용량을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화학과의 이창섭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탄소 나노 튜브, 탄소 나노 섬유 및 그래핀과 같은 탄소 나노 소재를 응용해서 리튬 2차 전지 음극재와 윤활제 그리고 고무 첨가제로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과제명은 실리콘 그래핀 복합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2차 전지의 제조 방법입니다. 2차 전지는 충전을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2차 전지는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속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도 무선 청소기 같은 충전식 제품에도 2차 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전지 산업은 한, 중, 일, 3국 기업들의 시장 주도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기술적 우위를 지닌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였고 모바일 IT 시장이 급성장한 후반에는 대량의 수요 기반을 가진 한국 기업 중심으로 경쟁의 축이 이동하였으며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중국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2차전지 제조 기술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3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원재료비의 70%를 차지하는 소재 부품 기술은 질적으로는 일본에 좀 떨어져 있고 규모 및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에 뒤쳐져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산효가 음극재 흑연을 도입한 이후에 음극 활물질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흑연 이외에 금속계나 코크스를 원료로 한 탄소 소재가 개발되었긴 했지만 에너지당 가격이 너무 비싸고 수명의 문제가 있어서 크게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리튬 2차 전지에 사용되는 흑연은 크게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으로 나눠집니다. 천연 흑연은 가격이 저렴하나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인조 흑연은 에너지 밀도가 천연 흑연보다 우수하나 안정성이 우수하지 않아서 현재 이 둘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널리 보급되고 사용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고용량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이 음극재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무기계의 활물질인 실리콘, 절메늄, 주석 등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계 음극 활물질의 최대 이론 용량이 4200mAh으로 가장 높아서 다른 물질에 비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흑연과 비교한다면 같은 양을 사용해도 10배 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실리콘을 음극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충방전 과정에서 최대 400% 이상의 부피 팽창이 일어나 입자의 크랙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피 팽창이 반복되며 활물질의 박리가 일어나서 전극이 파괴되며 용량의 손실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충방전을 반복하며 발생하는 부반응으로 SEI 층이 생성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본 특허 기술은 높은 이론 용량을 가지는 나노 사이즈의 실리콘을 사용하고 또 전지 용량을 높이고 흑연보다 불순물이 적고 결정성이 뛰어난 그래핀을 이용해서 충방전 중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방지하고 리튬 2차 전지의 성능 및 수명을 개선하는 음극 활물질을 개발한 것입니다. 실리콘 그래핀의 집합체의 제조 방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를 하였습니다. 먼저 실리콘과 그래핀을 층층이 쌓은 샌드위치 형태의 복합체와 실리콘 그래핀 혼합물을 반복 코팅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두 가지 복합체가 가지는 기대 효과로는 첫째,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또 두 번째로 간단한 딥코팅 방법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나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아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만큼 대량화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리콘 그래핀 복합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2차 전지의 제조 방법에 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